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화 이글스 2군 야구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 현장에서 야구 선수들이 맹 연습 중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오늘 1969년 마산 상고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45년간 현장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신 야구의 신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께서 지난달 25일 한화로 가신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 한화 이글스 팬들이 108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에서 팬들이 불러낸 최초의 감독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감독님 좀 어떠셨나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나를 호명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그게 자체는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 구단에서도 감독으로 불러주셔서 굉장히 한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뭘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은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부담감이라고 하면 어떤 부담감이 가장 큰가요? 팬 여러분들이나 우선 이 야구 홈 춘천도라고 하는 데서는 우선 우승에 못 마르고 있고 승리에 못 마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부담하냐 싶어요. 네. 거기에 어떻게 보답할지 좀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SK와이번즈에서 방출된 사이드암 투수죠. 임경환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감독님의 러브콜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왜 임 선수를 발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이도 묻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팀 와서는 술 잔소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그만한 베테랑이라 우리 팀은 젊은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지 않냐 싶어요. 네, 임 선수로 인해서 팀의 활력이 더 생기고 아무래도 팀 분위기도 좀 더 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선수들 지금 마무리 훈련이 오키나와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선수들 좀 보시고 그리고 다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오시고 다시 또 이제 7일 돌아가실 예정인데 한화 선수들 직접 만나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생각 외로 한번 생각 외였는데 그게 또 다양하다 하면 다양하고. 전체가 과거의 선적에 대한 거기에서 탈출해주고 싶다. 그리고 절실한 마음은 갖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연습 메뉴 볼 때 어렵지 않겠냐 봤는데 선수들 스스로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해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선수들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의지 같은 게 읽히셨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의식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라는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냐 또 어떻게 그 프라이드를 지켜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모든 일이 시작은 의식의 변화부터 와야 된 거니까 저도 감독 생활을 하면서 어느 팀 가더라도 야구보다 우선 먼저 의식을
자체로 바꾸려고 이랬어요. 제일 먼저 대목이 우리 자체가 그동안 밑에 헤매고 있었으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전체가 한 통원이 돼야 되니까 네. 손수들한테 이 네임에 대한 하나의 이것을 하는 이 네임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수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코치들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감독님의 야구 철학이 좀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으십니까? 제일 절실한 거는 선수들은 편하겠다 하는 걸로 내가 느껴요. 근데 과연 선수들은 변하겠다 하는데 코치가 변하지 않아 뭐 이 변화를 받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네. 양쪽에다 변해야지 비로소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코치들한테 과거에 하고 왔던 야구 아닌 새로운 속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수만 아니라 코치들도 변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코치들의 변화 그리고 또 선수들의 변화 뭐 둘 다 동시에 변화를 하면 좋겠지만 어느 쪽이 먼저 변해야 더 빠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직이 간에 시작이라고 한 거는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바꿔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싶어 어느 쪽의 문제라고 나는 없다고 봐요. 우리도 나 스스로도 하나라고 하는 팀 와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과거에 하고 왔던 나 야구라고 하는 하나에서는 통하지는 않지 않냐 싶어요. 네.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서 이 팀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네. 감독님께서는 그럼 한화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나부터도 변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한화에 맞게 감독님도 다시 좀 태어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 건가요? 한화로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도 네. 맞긴 한데 네. 한화라고 하는 팀이 있는, 갖고 있는 특색으로 어떻게 살리냐 이거야 나한테는 변하죠. 네. SK는 SK 야구가 있었고 네. 하나는 하나 야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팀에 맞는 야구가 뭔지 이걸로 내가 이제부터 찾아가면서 팀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싶어요. 네. SK는 SK식의 야구가 있고 한화는 한화식의 야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감독님께서 SK에 계실 때하고 좀 다른 변화를 꾀하려고 하실 때 한화에 맞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방향이랄까요? 제일 먼저는 지금 마음에 앞에 바로 보이는 걸로 우선 수비를 어떻게 강화시키냐 네. 그거 제일 문제 같아요. 그 나머지는 키워도록 그 보면서 네. 선수들을 어떻게 그 방향으로 설치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감독님 하면 널리 알려지기를 공포의 지옥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확실한 데이터 역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요. 이번에 지옥 훈련 또 역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지옥 훈련이라고 하면 말이 굉장히 그런 건데. 네. 뭐 지옥은 아니고. 네. 소위 말해서 목적으로 갖고 움직일 때는 손수로 만들 때 모노 만들려 할 때는 극한 상황에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 하나 같은 팀은 전력의 극대화로 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산식적인 의식 속에서는 되지는 않지 않냐 싶어요. 좀 뭔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에게 잠자고 있는 능력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데 방점을 찍고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람 자체는 네. 야구 연습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게 한 번 두 번 했다 바뀔 거 아니라 자기도 무의식 중에
새로운 습관 바뀌려 하면 그만큼 반복 연습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네. 무의식 쪽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그 꾸준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비 폰고를 받고 있던 그 김태균 선수 그리고 정근우 선수가 아주 흙으로 이렇게 범벅된 유니폼 사진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뭔가 이제 한화가 바뀌는구나 이제 김성근 야구에 꽃이 피는구나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훈련 속에서 뭐 선수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훈련 가운데 조금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선수들은 없나요? 힘이 든 건 다 힘들 거예요. 네. 뭐 여태까지 안 하던 연습을 하고 있지 않냐 싶은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볼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진 않아요. 앞으로 한 8일이 지나서 9일 아침부터 또 본격화되니까 네. 그때 되면 얼마큼 애들이 선수들이 퍼뜨릴지 지금 가지 연습은 그렇게 힘이 드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싶어요. 네, 아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고 본 게임은 9일부터다라는 네.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휴일 없이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휴일 없이 해도 사람들에게는 또 휴식이 필요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는 정말 휴일 없이 훈련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케줄상도 휴일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서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연습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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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가 3년 연속 프로야구 최하위 그리고 7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성공 모델로 이끌 건가라는 것이 감독님의 어떤 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네. 3일밖에 안 됐지만 네. 1군 선수들 본 거는 가능성은 있지 않냐 싶어요. 어느 정도는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못 마르고 있으니까 네. 이 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냐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화 선수들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근데 사실 감독님께 야구의 신이라는 별칭이 별호가 붙게 된 계기는 사실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는 능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루저들이 많아요. 꼴찌들이 많은데 왠지 내가 지금은 꼴찌지만 감독님을 만나면 나도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향 원더스 감독 시절에 이 구단 안에서 한 명이라도 좀 프로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무려 20여 명이나 프로에 갔습니다. 그 비결이 어떤 건가요? 비결이라고 한 거는 네. 선수들의 스스로가 프로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서 네. 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신념이 선수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갈 길이 찾았지 않냐 싶어요. 네. 네. 신념이 이제 자기 스스로도 같지만 사실 팀 안에서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렇게 가자라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때 선수들이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쭉 45년 동안 선수들을 지도하시면서 좀 가장 안타까운 선수, 가장 그 흐뭇한 선수를 꼽는다면 어떤 선수가 있나요? 양쪽에 다 없어요. 네? 예, 네. 흐뭇하고 뭐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다 쌤쌤? 막 네.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떠났어. 네. 서로 간에 그 만났을 때. 네. 서로 전력 투구 해가지고 네. 또 어떤 아이들 잘 됐고 어떤 아이들
그 속에서 약으로서는 안 됐지만 인생 높여 갔지 않냐 싶어요. 그거 뭐 나나 선수나 거기서 서로 만족감이 있었지 않냐 싶어요. 네. 아, 교수님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신데요. 야구에서는 잘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배워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감독님, 최근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체적인 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픈 상태인데요. 리더십 위기도 심각하다는 진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또 존경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감독님 제외하고요. 그런데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작년에 쓰셨어요. 근데 제대로 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글쎄, 나 스스로도 리더가 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다마 리더라는 거 이게 도났어. 네. 어느 위치에 있으면 진실이 얼마큼 있냐 없냐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생기지 않냐 싶어요. 네. 뭐 내가 뭐 리더나 이랬다 하는 이야기 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 뭐 진실 속에 사명감이 나오지 않냐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끝으로 저희 팟짱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많은 발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